코로나19 사태와 금리 상승으로 은행들이 최근 수년째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면서도 사회 공헌 금액은 2년째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공시실적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9개 은행의 2021년 당기 순이익 대비 사회 공헌 금액 비율은 -1.26에서 13.59% 수준이었습니다. 은행 보증기금 등 은행 연합회 소속 회원기관과 은행 연합회는 2021년 사회공헌 사업에 1조 61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액은 3년 연속 1조 원을 웃돌았지만 2019년 1조 1,300억 원보다 적고 2020년 1,919억 원과 비교하면 약 300억 원 감소했습니다.